네, 톡톡 장사에 참여해주신 해운의 주인공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분은 뭐죠? 포톡톡의 두 번째 코너 톡톡 사람들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영포등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요즘 매체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이 또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또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정말 우리 울산 그리고 영포동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네, 저희 어렵게 모셨는데요. 자,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북구 의용 소방대 남성 대장을 맡고 있는 김영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부 여성 의용 소방대 여대장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장님들 보고 계시니까요. 제가 마음이다. 예, 안 좋은 일입니다. 예, 12시에 평화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 예, 정말 반갑습니다. 의용 소방대원 두 분께서 정말 멋진 제복을 입고 와주셨습니다. 그 의용 소방대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대장님은? 예, 우리 의용 소방대는 그야말로 의용 동공의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홍식도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좀 신체 건장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또 특히 소방에 관련된 자격증 이런 게 좀 있으면은 유리하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용 소방대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용 소방대의 역사는 128년이나 됩니다. 128년이고 옛날에 일정 전쟁기 시절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현재는 법령에 의거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비가 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10만 의용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그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소방서의 근무는 일반 우리 소방관들이 하고요. 네. 우리 의용 소방관은 어떻게 보면은 소방관들하고의 한 가족입니다. 가족으로서 소방서에서 하는 보조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근무지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네, 근무지 각자 다 이제 직업이 있고 네네. 주부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소방서에서 뭐 출동명령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재난구조보급이 있을 때는 적극 우리가 같이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자원봉사 개념이? 네, 자원봉사 개념보다는 조금 네. 그 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럼 급여도 있으신 거네요? 그 급여보다는 제복이 일단 직업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수당이 지금 아 수당하고 활동 수당이 있습니다. 네네. 수당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거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회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조직을 따지자면은 예비군 조직이라고 보시면 가장 네네. 그렇게 말씀이가 확 받았습니다. 우리라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이게 되는데 화재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우리 여대장님께서 잘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 시 119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셔야 되고 정확한 위치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보기 그리고 육성 등 소리를 질러야 우리가 화재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긴급에 대피하실 때는 전기 차단 그리고 위험물 제거, 가스 밸브 잡음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예, 화재 발생 요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화재가 누구나 이런 방금 말씀했는 거를 가정에서 다 숙지를 해가지고 어제가 뭐 사전에 예방하고 조심.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는 방금과 같은 그런 수칙에 의거해서 긴급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119 신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소방관하고 8분 이내에 어느 지역이든 다 있으니까 우리 대형 소방대가 같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게 대피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재라는 게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화재의 경험을 참 많이는 못해 볼 텐데 근데 화재가 발생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 솔직히 저도 옆집에 불이 난 걸 한번 봤어요. 근데 이 뭐 가스라든지 예, 매연이라든지 그 너무 당황하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우선은 점점 이 대형화되고 다양화한 그런 과제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소방요원들을 최근에 저희가 뉴스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이태원 있었잖아요. 네, 이 당시에 그 소방대원분들이 출동하셔서 노력하는 모습을 물론 안타깝지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느 때 위급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심해 소생술을 숙지하고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는데 오늘 직접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 어깨를 두드리면서? 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119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119에 네. 신고를 할 때는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하셔서 거기 모자 쓰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네, 네, 회장님 마이크 잡고 해주시고 네. 네. 119에 신고해 주시고 거기 마스크 끼신 분은 자동 심장 충격기 갖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119를 바로 신고를 하면은 지금 저 연포동 소금포 역사관인데 지금 환자가 긴급 환자가 발생해서 긴급 출동해 주세요 하고 119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호흡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호흡 확인은 이분이 만약에 환자라면 의식이 없으니까 눈으로 한번 삭스키를 하신 다음에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가슴이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슴 압박으로 들어가는데 가슴 압박은 이 환자분의 옷을 다 벗기신 다음에 여기서는 못 벗는데 이제 애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벗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람이다 보니까 뭐 옷을 벗길 수가 없고 지금 제가 이 자크가 있기 때문에 옷을 벗기고 그 행동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요. 이렇게 벗기시고 이 다 벗겼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중앙 유두점. 네, 유두점을 만나는 지점에 손꿈치 여기가 이게 손꿈치거든요. 이 손꿈치를 여기다가 대시고 밑에 있는 손가락은 위로 적셔 주시고 손가락을 끼시고 팔은 직각이 되게끔 해서 눌러 주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은 30회, 인공호흡 2회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는데 깊이는 5에서 6cm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눌러 주셔야 되고 1초에 두 번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초에 두 번 눌러주신다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박자를 맞추시면서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119 올 때까지 아니면 언제까지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9 올 때까지 그게 의식이 확인이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예, 계속 예, 이거를 30분 계속 반복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예송을 하면 중간에 멎어버리면 환자가 가쁘니까 예, 이게 사분의 기적이거든요. 예,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예약분들 힘들겠어. 힘듭니다. 힘들죠. 예, 진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온 땀이 다 흘릴 정도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혹시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 실제 상황. 예, 예.
근데 저희 대원 중에는 한 분은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당황이 돼요. 만약에 내 집안에 내 가족이 그렇다면 네.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말로라도 예, 숙지를 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잘. 그럼 네, 그 환자로 뭐 흔들고 뭐 이래 일어나라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절대로 흔들고 뭐 하시면 안 돼요. 어깨만, 예, 어깨만 두드리면서 괜찮으시냐고 하시고 의식이 없을 때에는 예, 119에 신고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신고부터 하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상황에서 하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 된다는 네. 거. 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든 어르신들 그 우리 북구 의용소방부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나와가지고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물을 아니 떠먹을 때 있잖아요.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호흡 곤란한 때가 있었어요. 네네. 옆에. 네네. 이런 때는 처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환자가 차면 고개를 아마 젖힐 거예요. 이렇게 젖히고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다리를 벌려주세요. 다리 벌리고 이 저희가 만약에 다리를 끼워 넣어야 돼요. 이분이 왜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여기를 만약 이분이 기침을 크게 못하고 호흡이 곤란이 올 때는 이분이 등을 몇 번 쳐주세요. 쳐주시고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이 하이니법이라고 이 주먹을 쥐시고 여기 주먹을 쥐시고 이 다른 손으로는 이 손을 감싸면서 배꼽과 명치 중간 사이에 이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쳐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탁탁 쳐 올려. 쳐 올리시죠. 이게 나올 때까지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연기를 잘하네. 아, 네. 한 생명을 우리 살려주셨습니다. 뒤에서 네, 명치와 배꼽 사이에 네, 주먹을 대고 꾹 당겨주시면 네, 이물질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시범 잘 봤습니다. 아, 요새는 인공호흡은 안 하는 거죠? 인공호흡은? 인공호흡은 되도록이면 네, 네. 저희 가족한테는 하면 좋고 네, 네. 인공호흡은 되도록이면 모르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권하진 않아요. 네. 아니 제가 어디서 보기로는 인공호흡은 뭐 별다른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그 심장 마사지 아닙니다. 인공호흡도 아, 중요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인공호흡을 계속 네. 하시면 좋은데 네. 그게 이제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니까 네. 뭐 이분이 만약에 농약을 먹어가지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네. 그럼 인공호흡을 할 때 이제 입으로 불어 넣었을 때 저한테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아, 네. 예, 예. 아, 그런 이유가. 그럴 때에는 네. 목을 살짝 옆으로 적셔가지고 이물질이 나오게끔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의용소방대 대장님 두 분 덕분에 정말 많은 정보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과 하인리법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희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 저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자체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119 적극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는 여기 할머니, 할아버님들 집안에 혹시 무슨 화재라든지 위급한 상황이 있으시면은 아까 우리 대장님께서 심폐소생과 여러 가지 시범을 보였지만은 직접 그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응급적으로 오시는 동안에 소방관이 오는 동안에 그거는 임시 처방이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긴급한 대처를 해주시면은 이제 달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운동에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또 대장님 만나 뵙습니다. 북부 소방서 남성 의용 소방대 김영만 대장님과 여성 의용 소방대 김영희 대장님 만나 뵙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